이렇게 홍준표 시장은 통합의 부정적인 경북도 의회 분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오늘 시작된 도의회 후반기 첫 임시회에선 양 시도지사의 일방적인 행정통합 추진이 거센 비판을 받았는데요. 경북 북부, 남부, 동부 지역 의원들이 차례로 도정질문에 나서 행정통합 논의의 절차적, 정치적 문제점을 한 목소리로 꼬집었습니다. 김서현 기자입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시작된 12대 경북도의회 후반기 첫 임시회. 통합 반대 여론이 강한 경북 북부 지역에서는 예천 출신 이형식 도의원이 도정질문에 나섰습니다. 이 의원은 그동안 논의 과정에서 홍 시장의 일방적인 발언과 이철우 지사의 소통 부적을 지적하며 통합이 무산될 경우 정치적 책임을 질 것인지 따져물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3일 지사님은 행정통합에 대한 방향, 추진 의지에 대한 설명을 경북이 아닌 대구에서 하고 오셨습니다. 지사님의 이러한 행보는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무책임하게만 보이는 단체장 간 일방적인 통합이 결국 무산될 시에 응당 이에 대한 책임이 있으면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에 나선 이철우 지사는 시군 자치권을 강화하는 게 통합의 기본 원칙이라며 대구가 제안한 안동 포항 대구청사 3원안은 받을 생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시군 강화 안 하고 시군을 축소하면은 누가 협조를 해주겠느냐. 그리고 더 큰 대구를 만들고 북부 지역에 하나 조금 동부에 조금 이래 만들면은 이거 경북 사람들이 누가 협조하겠나 이야기. 불가능한 이야기 아니냐. 대구시의 여론 주도권을 뺏기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홍 시장과의 소통에서 답답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걸 막 대구로 뭉치라 어디로 하면은 싸우다가 볼일 보고 다 안 된다. 그렇게 설명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도 대구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참 답답한 마음에 제가 안동 꼭 지켜야 된다. 구미 출신 김일수 의원은 대구시가 제안하는 시도의회 의결 방식이 아니라 주민투표를 반드시 거쳐 행정통합에 대한 도민의 공론을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홍개뿔에 콩 볶아 먹듯이 순식간에 후딱 헤쳐버릴 사안은 아닙니다. 행정통합을 서두르지 않으면 대구 경북이 한순간에 어디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확실한 건 주민투표하는 겁니다. 미래를 정하는 일에 주민 스스로 결정하는 문제. 그러나 주민투표는 시간이 또 걸리고 또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면은 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항 출신 영규식 의원은 대구 경북이 통합될 경우 경북 학생들의 대구 쏠림 현상을 우려했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 이슈는 시 도민 모두가 인지하고 있고 특히 교육기관의 장은 통합과 관련하여 어떠한 상황이든 대처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철우 지사는 합의 시한을 9월까지 연장하자고 대구시에 제안하며 통합 논의를 이어가고자 했지만 결국 도정질문이 종료된 직후 홍준표 시장의 전격적인 통합 무산 선언이 나오면서 도청 안팎에서 리더십 위기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